봄 경치가 수려하다는 마곡사의 호젓한 맛은 절집에 들어서도 여전하다. 해탈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버려선 금강 역사상과 문수, 보현 동자상이 맞아준다. 이 문을 지나면서 번뇌와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해탈문을 지나 천왕문에 이르면 본격적인 절구역을 뜻한다. 역시 동방 지국천왕, 서방 광목천왕,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에 네 천왕이 부처세계 문지기로 늠름하게 서있다. 악기를 발밑에 깔고 있고 거대한 크기이나 무섭기보다는 어수룩해 보이는 모습이 조선 후기 소조불로서 모셔진 천왕상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대개 절들이 초입에 개울을 건너 몸과 마음을 씻게 하고 나서 절 영역이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마곡사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해탈문과 천왕문을 지나 개울을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산전 영역이다. 이곳에 명부전과 국사당이 있으니 이쪽은 주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정각들이 있다. 극락교를 지나 곡장 가면 마곡사의 중심 공간인 대강보전의 영역에 이른다. 충청남도의 절들을 이끄는 조계종 31개 본산 중 제6교구 본사가 이곳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대광보전 서쪽에 있는 종무서 마루에는 하늘을 나는 중생을 구제하는 운판과 물속에 사는 중생을 구제하는 모고가 걸려있다. 지상의 축생과 중생을 구제하는 법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범종과 함께 법구 사물을 이루는데 마곡사 모고는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아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을 낸다. 백범 김군 선생이 명성황후 시해범인 일본인 수치다를 살해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1898년에 탈출하여 마곡사에 은신한 적이 있는데 마곡사에 들러 머물던 행랑체이다. 뒤쪽의 대용보전은 산지의 좁은 터를 비집고 가파른 돌축대 위에 남아 2층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탑과는 달리 상륜부에 금속으로 된 라마식의 탑 모양을 마치 모자를 쓴 듯 얹고 있어서 특이하다. 이런 청동제의 보탑은 풍마동이라고 하는데 본래 인도탑의 모양이 이러했고 라마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기에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을 때 라마교 양식을 본뜬 탑이나 불상이 만들어졌으니 1호에서 이 탑이 고려 말기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물 제799호로 지정되었다. 탑은 전체로는 3장 안 5층 석탑이다.
탑신이 8.7m로 훌쭉하게 뻗은 데다가 지붕들의 처마가 좁고 반전이 심해 상승감이 크게 강조되었다. 절이 앉은 자리는 택리지나 정감록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10승 지지의 명당으로 꼽는 곳이다. 절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서 정면 5칸, 측면 3칸에 장중한 다폭의 팔짝 지붕 건물이다. 탑의 수직성을 보완하듯이 수평으로 듬직하게 앉아있는 이 대광보전은 보물제 802호로 조선 후기인 정조 12년에 세워졌으니 정조시대 문화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한 보기가 대광보전 현판인데 영정조시대 예원의 총수였던 표암 강세왕의 글씨이다. 건물 안에 들어서면 본존인 비로자나불이 법당의 서쪽에 동쪽을 향해 모셔져 있다. 이런 배치는 대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에서처럼 서방 극락을 주재하는 아미타불이 앉아있는 방식인데 이곳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이처럼 앉아있어 드문 예를 보인다. 이 비로나자불은 자상율사가 당나라 왕에게서 선물받은 인도의 향단목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는 하지만 양식으로 보아서는 인우한 표정과 안정된 자세를 한 조선시대 불상이다. 대광보전을 지나 대웅보전으로 오르다 보면 오른쪽 담장 너머로 예스러운 불뚝이 보인다. 조선시대 말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어 옹기를 구웠다고 한다. 그때의 옹기가마 굴뚝을 본떠 진흙과 기와를 써서 굴뚝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대광보전 뒤에는 멀리에서 보면 지붕 하나가 불쑥 솟아 보인다. 계단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대광보전에 좀 붙어 있다 싶게 좁은 자리에 2층 건물에 대웅보전이 있다. 조선 중기 17세기 건축 방식을 보이는 이 대웅보전은 보물제 801호로 1층이 정면 5칸, 측면 4칸, 2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의 당당한 건물이다. 이런 중층 건물은 화엄사 각황전이나 가까운 부여의 무량사 극락전 등과 함께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복이이며 모두 내부는 통층으로 뚫려 있다. 중층 건물을 올리면서 처마가 깊어짐으로 추녀마루 끝 네 곳에 활주를 바쳤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조선 효종 때 중수했는데 또 불이 나 그 뒤에 다시 지은 집이다. 안에는 가운데에 석가모니를, 서쪽으로 아미타 여래를, 동쪽으로 약사 여래를 모셨다.
조선 숙종 때 사람 송상기는 유 마곡사기에서 절은 고갯마루 아래에 있었고 시별이 길가에 푸른 시냇물과 흰 바위가 있어 저절로 눈이 트였다고 마곡사 주변의 선경을 칭송하였다. 614m의 높지도 낮지도 않은 태화산 동쪽 기슭에 사곡면 우남리에 있는 마곡사는 백제 의자왕 때 신라 사람인 자장률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고려시대에 와서 보조국사가 중창하여 크게 일어선 절이다. 지금 건물들은 그 뒤인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세운 것들이어서 고찰다운 풍모는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는데 요즘 들어 새로이 중창불사를 일으키니 그나마 아담했던 맘마저 쓰러질 듯하여 안타깝다.